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으며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주길 바라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속히 종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와 천국복음 56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17번째 한편 강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절반이고 다음 주에 내일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강도 신약에 지금 회개에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무엇입니까? 16장에 나와 있는 그 죽은 부자, 음부에 들어가 있던 그 부자의 또 회개, 그 다음에 탕자의 회개, 그 다음에 삭개오의 회개,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들 비교한 그 세리의 회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회개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한편 강도의 회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편 강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또한 이 사람은 어떻게 회개해서 회개했길래 결국에 그날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결국에 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한편 강도의 회개를 통하여 꼭 깨달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회개를 하는 그 사례들은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낮에 얘기했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회개는 그 삶으로 실천함이 있는 결과가 회개 열매가 따르고 있는 그 회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실행함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자기는 회개했다. 이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회개는 실천적으로 삶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 성경과 바리새인 그 가짜였죠. 말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행위가 뒤따르지 않고 속에는 방탕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했던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새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세리라 또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는데 그런 사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에 그를 통하여서는 우리의 회개는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한편 강도 회개는 누가가 아니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왜 이것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한편 강도의 회개의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그리고 강론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한편 강도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회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는 죽음 직전의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갑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죽음의 무렵에 순간이 닥쳐왔는데도 그때 죄가 남아있어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죽을 때요, 천사가 두 종류가 오는 겁니다. 검은 빛에 검은 옷을, 이 검은 그런 차림에 어떤 영들이 오고요, 하얀 옷을 입은 빛에 이렇게 한 천사들이 같이 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회개가 있는데, 회개할 죄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천사가 와서 음부에 데려갈 건가, 천국에 데려갈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집안의 식구나 교회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회개의 영이 터지도록, 회개의 마음이 열려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한편 강대기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 직전의 회개가 중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좌우지간 죽음 직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두 종류의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는 치매로 죽는 거예요. 치매로. 치매라는 것은 네가 누구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가잖아요. 치매로 죽었다가는 지옥에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죽음은 치매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치매는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보통 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어머니가 이 치매가 좀 걸린다 또는 그런 증상이 온다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하고 팍 죽어버리는 거죠. 이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어도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면 그때 안 죽어요. 즉사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맨날 며칠 가서 회개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즉사했다. 이것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미리 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즉사 뭐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리 기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의 회개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죽음 직전의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죄를 회개치 않은 것, 그 죄를 회개치 않은 것에 대부분의 요인은 어디 있냐면요, 용서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자기 어머니를 용서 못하고, 자기를 힘들게 해서 사업에 떼먹고 매덕을 떼먹고 가서 우리 가족을 쫄딱 망하게 한 그놈을 용서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내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바람나서 간 내 아버지를 용서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마지막 순간에 검은색의 이런 천사가 와요. 왜? 그 죄로 그 회개 안 하면 데려가려고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음 직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시인하고 회개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한편 강도 회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행위란 것이 꼭 있지 않아도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떤 사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날 죽으면, 회개하고 그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행위가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이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갔다고 생각했다가 지옥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죽었다가 쳤을 때에 내가 행위가 설령 없어도, 이 사람 이 지금 한편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적 없잖아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도 믿고 회개
그에게 하면 천국 간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수 조건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들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시인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편 강도에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죽음 직전의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죽으면 행위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 말씀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9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달린, 이게 매달려졌던, 수동태입니다. 매달려졌던 행악자들 중에 하나는, 한 명은 그분을 비방하여, 이 비방했다는 말이 블라스팸입니다. 블라스팸이. 블라스죠. 블라스페메오. 블라스페메오. 그래서 이 신성 모독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행악자. 그런데 이 행악자라는 것은 카쿠르고스입니다. 카쿠르고스. 카쿠르고스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 악을 행했던 자다. 잘못을 범했던 자다. 예, 범죄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야훼 오른편과 왼편에 매달렸던 이 죄인들은, 죄수들은 악을 행했던 행악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마가복음 15장 27절 읽어보면은 이런 강도들이라 나와요. 강도들. 근데 레스테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레스테스라는 것은 그 뭐 물건을 빼앗는 이런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 혁명, 정치적인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가격을 다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행악자는 열심당원, 열혈당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다를, 이 유다, 유대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한 그 어떤 그 뭡니까? 조직이죠, 조직. 혁명 조직의 일환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암살을 막 로마의 군인을 암살하든가 로마의 사람을 암살하는 암살조로 편성된 아마 그 사람이었는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로마에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때는 그가 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 그걸 씁니다. 왜? 뻔뻔이로 보여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칼로 쳐서 목을 잘라서도 죽일 수가 있고 목매달아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로마에 잘못 보이면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페르시아부터 전해지었던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로마가 볼 때 아주 악질 등장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독립운동가였음에 뭐 확실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독립운동가 정도는 되었을 거다. 로마로부터 유대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과격분자였지 않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자, 그러면 로마가 우린 압제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나 로마나 무슨 총독이나 또는 로마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을 암살하면 죄가 안 되는 건가요?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암살, 살인인데 그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두 명의 강도가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두 명의 강도에 대해서 전부 행악자라고 그냥 비방했다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음 얘기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자료가 달랐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의 판이하게 다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달린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이 죄 없음을 거기에서 증언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어떤 청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지금 어떤 태도를,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행악자, 이 어쩌면은 정치 혁명을 일으킨 혁명 분자였다가 아마 살인 사건을 저질러서 이 뻔뻥이로 죽임을 당해서 그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건데, 이 두 행악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양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우리는 구원받은 그 나중에 그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오른편 강도로 쳐주고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쳐줍시다. 오른편 강도로 가고 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조소하고 비난했던 이 사람은 왼편 강도라고 칩시다. 자,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왼편 강도로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분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너와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40절 또 하나는 그 저쪽에 저 예수님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을 보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엄히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도 동일한 심판 앞에 있으면서도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예수 네가 구원자라고 이 땅에 메시아라고 왔다고 한다면 너도 좀 이 시간에 구원해보고 나도 좀 구원해 보시지? 꼭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이 지가 무슨 구원자라면서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니나 좀 구원해봐 라고 그 비난했던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비난했던 이 왼편 강도라고 치어지는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전혀 믿지 않았던, 괜히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했구나 하고 그냥 그 어떤 그 분노를 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마음에 남을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의 강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죄는 뭐였습니까? 결국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지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어긴 죄를 범한 거겠죠. 네,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의 강도는 어떻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편 강도의, 이 오른편 강도의 회개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말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그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 낙원은 나중에 천국으로 바뀌니까 그 순간에 죽는 순간에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이 오른편 강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이 오른편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필수적인 요소가 뭔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집사 이상 봉사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도를 한 명씩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십일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딱 나누는 이 당락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오른편 강도로 추정되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말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의 말은, 오른편 강도의 말을 요약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당신의 왕국, 그 천국을 주고 안 주고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42절에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애매하게 표현하세요. 왜 애매하게 표현하냐면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죽으면 중간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중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를 의인의 부활에 그 사람을 동참시켜 주소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헬라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기를 예수여 당신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요.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날의 천국을 상태적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태,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면 천국이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천국이 될 수 있지만 이 땅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통치가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맛보기만 하는 것이고 진짜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데려가서 하늘에 준비된 그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신앙 고백, 그 예수님이 천국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혹시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미안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40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 지옥 갈 겁니다. 틀림없이 지옥 갈 겁니다. 틀림없이 지옥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날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머리가 꽉 붙잡은 조상숭배,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귀신이 찐득찐득한 아주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상숭배의 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상숭배에 과거 했던 죄가 용서되잖아요. 입술로 회개해야 용서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자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회개할 때 무슨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내 죄를 없애주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자체가 모든 인류의 죄를 회개 아니 용서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갔어야죠.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천국 가지 않은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90%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믿었으나 그분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치 하지 않음으로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죽을 때 시커먼 세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 낙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돼요. 내일 이제 더 한 번 더 이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원의 문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왕국이 예,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나는 왕국 천국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 그 당신의 나라다. 당신의 나라다. 예, 당신이 말하는 천국에 나는 있음을 믿고 나도 그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나를 기억해서 나도 데리고 들어가 달라.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네가 오늘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함으로 이 죽음 즉시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니까 음부와 낙원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음부와 낙원으로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위해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지금 가는 거예요. 바로 0.1초도 안 걸려요. 심판이 0.1초도 안 걸리고 바로 심판받아 지금 천국.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환상 보고 온 사람들 얘기할 때 뭐 중간 상태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다 천국에 자기 집에 있어요. 음부에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꾸역꾸역 불려 올려가지고 다시 심판하는 게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예, 한 번 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회개만 있습니다. 행함은 따라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오면 상급이 있겠죠. 예. 그러나 이건 없어도 천국 들어가는 데는 문제없어요. 믿음과 회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회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회개이겠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변절하지 않으면 안 돼. 변절만 안 하면 되잖아요. 믿음을 배반하거나 근데 이건 웬만해가지고 배반 안 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함으로 결국에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준다면 그 외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자도 천국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의 모든 인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건 안 간다고요. 그 오른편 강도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회개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내일 더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이 한편 강도의 회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두 가지 큰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죽기 직전의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는다. 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행함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믿고 회개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행함이 있으면 천국의 상금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행함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행위로부터 무슨 공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오직 믿음은 성경에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회개치 않아도 믿기만 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어요. 나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지옥 갈 겁니다. 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는가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이 본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며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를 이끌고 갈 곳은 천국이었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는 죄를 회개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믿음을 고백했고 또 그가 말했던 그에게 약속했던 낙원 분명히 그 죄수는 당신의 왕국이라고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낙원에 있습니다 얘기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있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이 바른 구원관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때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